2년 후 오늘 오후 2시에 여는 거야. 알았지?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.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.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.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난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엔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. 난 그대여야만 하죠.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했겠죠. 여자다운 거 요구하지만 않으면 돼요. 그리고 술은 절대로 세 잔 이상 먹이면 안 되고요. 아무나 패거든요. 그리고 카페 가면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커피 드세요. 가끔 때리면 안 아파도 아픈 척하거나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 걸 좋아해요. 저 그리고 제 만난 지 100일 되면 강의실 찾아가서 장미꽃 한 송이 내밀어 보세요. 되게 좋아할 거예요. 그리고 검도하고 스쿼시 는 꼭 배우세요. 그리고 가끔 유치장 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. 가끔 죽인다고 협박하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. 그래야 편해요. 그리고 가끔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신발도 바꿔 신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제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. 칭찬 많이 해주세요. 이렇게 눈부셨는지 그 하늘 아래서 이제 눈물로 남겨졌지만 이 자리를 난 지킬게요. 그대여야만 하죠.